오랜만에 왔네요. 제가 유튜브 초반에 1년이 넘었죠. 1년 몇 개월 전에 요런 내부를 가진 건물이 3개 있어요. 3개. 지금 추가적으로 더 생기긴 했지만 월세가 50만원 이상 더 비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정말 나는 내부 이쁜 집을 원한다 하신 분들에게만 이제 보여주는데, 여기는 가격은 1,050입니다. 관리비 따로 6만원 있고요. 요 벽에서 저기까지가 3m 30이고 여기서 이렇게가 2m 50이에요. 그러면 방 크기만 보면 1,050으로는 비싸죠. 1,000에 한 40 정도, 45 정도가 적당한데, 내부에 여긴 침대까지 TV, 침대 다 풀옵션입니다. 그리고 조명도 이쁘고 해서 좀 내부를 좀 이쁜 방을 찾으신 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요 크기에 관리비가 더 훨씬 최소한 5만원은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좀 부담스럽고 원룸 중에서 내부 굉장히 이쁜 방을 찾는다 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물입니다. 옵션은 여기 다 있고요. 분리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이 원룸인데 세면대와 변기는 조금 공간이 좁지만 따로 샤워 부스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샤워 부스가 따로 있고 창문까지 있고 해서 오피스텔급이라고 해도 저항을 많이 받겠지. 오피스텔급이라면 위에 조명도 되게 이쁩니다. 조명 따로 뭐 어디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채광도 괜찮아요. 불을 꺼도 채광도 괜찮아요. 불을 다 꺼볼게요. 주방까지 불을 꺼도 어둡지 않기 때문에 채광도 현재 나온 호수는 괜찮고, 대신에 이런 책상이나 뭐 이런 옷장 이런 거는 뺄 수는 없을 거예요.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쁜 방을 원한다 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그런 방입니다. 오랜만에 와봤네요. 보증금은 500도 되고 200도 됩니다. 그럼 500에는 55, 200에는 58, 관리비는 따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수별로 크기는 아주 조금씩 다를 거고요. 아주 조금씩 다를 거예요. 똑같을 수는 없겠죠. 여기에 이제 뭐 행거 하나 정도는 추가적으로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찍어야 이쁘게 나올까? 찍었나? 아무튼 여기까지.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